슬로우시티 강원도 영원에는 표고버섯 삼합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민박집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담 표고버섯과 신김치 그리고 삼겹살을 싸서 먹으면 그 맛이... 서비스로 수육까지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드시다가 수육을 좀 더 잘라드릴게요. 영월 인심의 감동 또 감동. 표고버섯전, 생김치, 싱싱한 배추와 상추, 잡채, 달콤한 군고구마, 표고버섯 볶음까지 있으니 술이 술술 넘어갑니다. 아침도 시원한 독태탕으로 속을 알아서 풀어주니 너무 편해. 아, 근데 여기가 너무 지금 싹 좋다. 저녁 무제한 삼겹살 삼합에 동태탕 아침까지 알아서 챙겨주고 숙소도 너무 깨끗해 여성분들 만족도 200% 영월민박.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 미사리길 348 미사벨리 민박에는 키우는 듯 키우지 않는 사람을 무척이나 따르는 고양이가 저희를 처음으로 반겨줍니다. 어, 사람 따르는 거 봐. 봐, 몸 비비는 거 봐. 여성분들이 미사벨리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숙소 때문입니다. 저도 방에 들어가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가 오 깨끗하다 이었으니까요. 화장실도 깨끗한 화이트톤에 아담하지만 있을 것 다 있는 주방과 거실. 하지만 TV는 조금 작은 게 흠이네요. 복층 구조로 2층에는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불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뽀송뽀송해서 잠도 아주 잘 잤습니다.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전체적으로 너무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밥솥과 전기포트,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가 있었는데 저희는 뭐 식사 패키지를 이용할 거라 냉장고 말고는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여성분들이 미사벨리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식사 패키지입니다. 인당 35,000원으로 무제한 표고버섯 삼합과 아침 식사를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남이 해준 밥을 즐기고 먹으면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이색 체험으로 표고버섯 하우스에서 오늘 먹을 표고버섯을 직접 따보는 체험도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경험해보세요.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표고버섯 삼합을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표고버섯 삼합을 제외한 계절 및 현지 수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상차림이 봄에는 그 상추 이런 것보다 고급 나물 있잖아요. 네. 곰치, 네. 드릅. 네. 네. 봄에 나는 산나물이 네. 또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뭐 딱 정형화됐다 이러기보다는 그때그때 조금 계절별로 조금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마블링 죽이는 무제한 삼겹살을 필두로 오늘 김장했다면 맛보라고 내어주신 수육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서비스인데 모자라면 더 준다는 사모님. 아니 이거 드시다가 수육을 좀 더 잘라드릴게요. 미사벨리 인심 정말 구워. 아이고 우리 막내가 형아들 즐겁게 해준다고 가져온 소주 디펜서. 어찌 너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안 나오잖아. 처음엔 잘 안 돼. 유리잔은 안 되는 걸로. 술까지 한잔 따랐으니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오늘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 거기다가 마늘까지 올려서 한입 하면 아니지, 이런 거 그냥 큼지막한 김치에 수육만 싸서 먹어도 진짜 맛있죠. 지리산에서 처음 맛본 이 표고버섯전도 바삭하고 달큰하니 소주 안주로도 기가 막힙니다. 아 맛있다. 표고버섯 볶음도 짭조름한 맛이 정말 일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손이 엄청 많이 가서 먹어보기 힘든 잡채도 맛있게 찹차. 기본 반찬에 소주를 마셨다면 이제는 메인 디쉬로 달려봅니다. 삼겹살과 표고버섯을 함께 굽는 동안 소주도 한 잔 더 따르고 따르면 와 꼬백이다. 간단해. 입안에도 꽃이 피네 그냥. 구수한 표고버섯 된장찌개도 등장하니 아우 든든합니다. 사장님 무제한 삼겹살 추가요. 이번에는 신김치와 삼겹살 그리고 표고버섯까지 함께 구워 또 맛있게 찹찹.
아니 맛있게 먹기는 먹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35,000원 내가 잡으실 게 없을 것 같아. 인민의 혹시 아침까지 포함해서 아 그러니까 남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손님들은 다 좋아 죽죠. 저도 지금 되게 좋아 죽는 순간이었는데 잘 먹었으니 소화도 시켜야겠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놀방이 있으니 어허 이놈은 좋아 죽네요. 거나하게 먹고 포근하게 꿀잠 잡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 노래 한 곡 부르고 숙소에 들어와 또 한잔 했더니 아 아침 메뉴 계란말이는 우선 합격. 잡채는 어제 나온 거고 표고버섯 볶음은 진짜 맛있었으니까 합격. 멸치는 손이 안 갈 것 같고 이게 끝인가 약간 아쉬운데 하는 순간 뚝 동태탕 보고만 있어도 해장되는 느낌의 비주얼. 숟가락 가지고는 모자라니 바로 들이키는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성격 급한 저는 밥에 말아 한 숟가락 뜨고 나면 진짜 해장되는 느낌 너무 맛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야, 그만 좀 먹어. 뭘 다 긁어 먹으려고 그래. 다양한 가족여행 정보를 원한다면 파파트래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 내 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민박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미사벨리 펜션을 검색하시면 만족도 4.52점 높은 점수를 자랑하는 영업 민박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고 온라인 예약도 가능한데 식사 패키지는 전화로 예약해야 드실 수 있고 무제한 패키지 특성상 4인 이상만 예약 가능하니 이 점은 꼭 명심해주세요. 식사 패키지 가격은 저녁 무제한 표고버섯 3합과 아침 식사 포함해서 인당 35,000원. 저희는 주말을 이용해 숙박 12만원, 4인 식사 패키지 포함 26만원에 다녀왔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도 영원에서 영원히 힐링되는 맛있는 표고버섯 3업으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 아빠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